후라투디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모쏠? 짝사랑? 이게 너무 궁금하대. 없어요. 짝사랑. 여러분 없어요. 아 짝사랑 있어요. 어? 제가 전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살짝 고백을 받았다는 거 들은 것 같아요. 좋아! 누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후라투디 TV의 뚜빠입니다! 하고요. 뜻입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2024년을 맞아서 Q&A를 한번 해보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1000분이 넘게 1700분, 1800분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저 하나하나 다 받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60개를 선정했습니다. 60개? 네, 60개. 60개를 저희 키토 패밀리 뚜빠, 뚜맘, 뚜아뚜지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록 자기 질문이 안 나왔더라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좋아요! 안녕! 안녕!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요즘 관심이 가는 악기가 뭔지 궁금해요. 소아수 새해 복 많이 받아! 저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관심 있어요? 난 피아노에. 피아노. 저도 피아노.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방학을 맞아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예, 피아노 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잖아요. 바이올린이 좋아, 피아노가 좋아? 다음으로 할게요. 와, 그거는 좀 멘트를 좀 아끼는 건가요? 네. 아, 또 제가 볼 때는 또 피아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그냥 하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치? 아니야. 연습을 하다 보면 삐삐리삐삐리삐삐삐삐삐 그 몇 번 하고 아 다 했어. 그거 이제 아니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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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리삐삐리. 그러면 저는 존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뚜아뚜지는 무슨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아지 사랑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뚜아부터. 지브리 노래 제일 좋아해요. 난 지브리에서 여러분 천공의 성 라푸타 아시나요? 어 아신데 그 OST를 제일 좋아해? 네. 뚜지는? 너를 태우고. 저는요 네 일단 지브리 노래는 다 좋아해요. 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언니는 그냥 가요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건 OST 음악이고 가요 중에서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Either way. Either way. 누가 내 말투가 재수 없대. 이게 약간 맞지? 잘난 척만 한데. 아저씨 트로트 왜 Either way 트로트를 부르죠? 아 네네. 세 번째 질문. 이번 연도 꼭 이루고 싶은 유튜브 관련 목표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좀. 아 저도요. 오케이. 뭔데요? 빵 만들기. 아니. 아니. 유튜브 하고 싶은 컨텐츠 말고요. 유튜브 관련 목표. 무슨 뜻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 몇 명 만들겠다. 유튜브 어떻게 키우겠다. 약간 이런. 유튜브를 빵 만들기. 알겠뚜. 유튜브 6개를 더 만들겠다. 아니고요. 한 개는 또 마음 한 개는 천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희 일단 구독자는 욕심 없고 구독자는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요. 분이 넘치게 너무 많고 지금 142만 명이거든요. 유튜브 관련 목표 저희 투투 패밀리 쇼츠 채널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질문. 뚜아뚜지가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분이 궁금해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이거는 뚜마미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가 쌍둥이 엄마라니. 쌍둥이 엄마 난 대박이 난 소라미. 소라미. 맞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부모 둘 다 약간 벙쪘어요. 오? 쌍둥이? 근데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좀 놀란 것도 있고 왜냐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 그랬습니다. 난 소라미. 다섯 번째. 자, 뚜뚜에게 질문한대. 뚜뚜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팬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신가요? 요거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팬분들은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만 기억을 할 수는 없죠. 모두가 뭐 다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20대
이모 언니들 팬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나가면 또래나 되게 신기한 게 동생들 이제 언니 막 이렇게 부르는 그 팬들이 많아서 너무 귀여워요. 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는 척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인사해 주세요. 되게 그리고 또 귀여운 건 저학년 이제 아이들은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같이 터트려 사진 찍는데 근데 좀 그러니까 큰 애들 사진 찍으면 부끄러워서 이제 안 찍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같이 추억이니까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뚜아뚜지가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여행지 저희가 무수히 많은 곳을 여행을 했잖아요. 2023년도에 아몰디브스 어? 아몰디브스? 아몰디브스? 아 몰디브? 몰디브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몰디브를 꼽았습니다. 몰디브는 저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아 뭐야 이게 노린자 내리자마자 아 이게 이야 너무 좋은데 이거 야 너무 좋은데 진짜 최고 여러분들 몰디브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어디? 몰디브 진짜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가는 길이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극복할 만큼 너무 좋았어요. 뚜아뚜지도 몰디브를 뽑았네요. 땡큐. 자 일곱 번째 갑자기 Q&A에서 놀랐어요. 2024년 어떻게 지낼 계획이에요? 빵 만들기. 빵 만들기 하면 무슨 저는 그냥 지낼 계획입니다. 가족과 건강하게 지낼 계획. 요거는 2024년에는 뚜아뚜지가 이제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4학년이 돼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학업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요것저것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서 엄마 아빠도 긴장을 하고 뚜아뚜지도 이제 여태까지 살던 것처럼 설렁설렁 살 수는 없겠죠. 네 같이 설렁설렁 하고 제가 언제 설렁설렁 살았어요? 설렁설렁 설렁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공부도 좀 신경 쓰고 여태까지 신경 썼는데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 어떡해 큰일 났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재밌게 컨텐츠도 찍고요 여행도 다니고. 자 여덟 번째 수아 수지의 사이는 평소에 어떤가요? 좋아요. 아 선수 친지 이거 표정 아닌 것 같은데 사이가 얘네 사이 근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 비해서 좋아요. 싸우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좋아요. 둘이 쫑알쫑알 잘 놀고 물론 말다툼이 있긴 한데 되게 잘 놀아요. 네, 그래서 너무 착하고 아빠로서 너무 흐뭇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좋아요라고 좋아요. 자꾸 나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너네가 답변해줘. 네. 자 아홉 번째 수아주지는 나중에 크고 나서 개인 유튜버를 할 생각인가요? 아니요. 진짜? 할 거예요. 근데 편집은 아빠가 해줘야 돼요. 그렇답니다. 뭐야? 뚜지는 개인 유튜버를 한대요. 너무 싶어? 어떤 채널 하고 싶어요? 빵 만들기. 빵 만들기 무조건 빵이야 얘는. 베이커리 찾아서 뚜아는 나중에 어른 돼서 개인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다? 네. 어? 네. 없대요. 나 어른 되면 이만한 카스텔 만들어가지고 진짜? 얘랑 아빠랑 엄마랑 나눠줄 거예요. 개인은 아니고 그럼 뚜지 유튜브에 이제 출연할 거야? 그래 게스트로 가끔 나가. 가끔? 그것도 싫어? 공부도 안 해. 우리 같이 유튜브도 싫어.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밖에 있을래. 집순이가 된다면 그게 좋아. 자, 열 번째 뚜아뚜지는 주말에 주로 뭘 하면서 보내나요? 네? 주말 저희는 만들기 합니다. 보통 다 저희 네 명이 다 집돌이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가는 편이 나가봤자 스타필드 정도? 저 한 번도 나가지 진짜 오랜만 몇 번 갔는지 지금 십 며칠이잖아. 스타필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복합 쇼핑몰인데 촬영도 돼. 이래서 너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맞아.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좋은 일은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보통 집에서 뚜아뚜지는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하거나 TV 보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해요. 사람답게 지낸답니다. 네. 자 열한 번째 재민이 생활을 해. 뚜아뚜지가 다 성인이 되면 이 채널 어떻게 되나요? 뚜아뚜지 TV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제 목표는 그냥 우리 애가 엄마 아빠 뚜아뚜지 이렇게 넷이서 재밌게 그냥 알콩달콩 패밀리 채널 브이로그 이렇게 계속 쭉 하고 싶은데 중간에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미래를 저희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제 목표는 그냥 계속 쭉 하는 게 목표입니다. 12번째 뚜아뚜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아이돌 뉴진스? 아까는 아이브라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얘네들은 계속 볼 바뀌어요. 아니 아이브 노래가 좋고 아. 뉴진스 멤버는 좋고 아, 어. 아 유진 언니랑 레이 언니 그 다음에 너는 뉴진스 언니들 아니 바꿀게 누구로? 아이브의 안유진 언니요. 아이브의 안유진 언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13번째 다음 일본 여행은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다음 일본 여행 도쿄 아니요 아니 사이판 응? 아니요 무슨 말이야. 다음 일본 여행 다음 일본 여행은 아마 오사카가 될 겁니다. 저희 3월달쯤에 저희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리고 이제 좀 가족여행을 지금 준비 중이어서 아마 오사카가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쌍둥이여서 좋은 점 있어요? 쌍둥이여서 좋은 점 30까지 자 새해 복 많이 받아 같이 먹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수아 언니 수지 언니 이렇게 돼있어요. 동생이라고 쌍둥이여서 좋은 점 하나씩만 말해보세요. 안 웃을 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다 이거죠? 심심하지 않아요. 자, 네. 심심할 틈이 없어요. 아. 같이 놀 친구가 생겼어요. 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생겼어 다시? 생긴 거야?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주변에 외동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같이 놀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뚜뚜네 가족들은 요즘 노래방에 가본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노래방은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다니지 않나요? 코인 노래방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노래방은 많이 안 다녔어요. 얘들아 정신없어. 자 16번째 문제 아 문제래 질문 자 목표 구독자 수와 그 구독자 수가 달성될 때 공약을 정한다면 어떤 걸 정하나요? 1,000만 명이 될 때 아빠를 삭발시키겠어. 그거는 보통 아빠의 배터리다 이렇게 그건 보통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200만이 됐을 때 아빠의 배를 아빠의 배에 있는 털을 쭉뱉겠습니다 저는요 천만 명이 되면 그건 우리야 천만 명이 되면 될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천만 명이 되면 일단 아빠 핸드폰 부수겠습니다 알았어. 생각이 안 나네. 자, 목표 구독자 수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목표 구독자 고양이 100만 명이었어요. 고양이 1,000만 마리 대량하겠습니다. 목표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인데 이미 이뤘고요. 공약이 저희가 없었네요. 100만 명이 되면 어떤 걸 한다라는 공약이 100만 명이 너무 순식간에 돼버려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 머리 밀도. 자, 머리를 왜 밀어, 자식아. 머리. 자, 17번째. 먼저 밀어볼까? 안 돼. 자, 뚜아뚜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하! 할머니랑 같이 놀 때. 할머니랑 TV 볼 때. 그렇구나. 되게 잘 맞아. 요즘에 할머니. 트로트랑. 할머니랑 트로트 볼 때. 드라마라. 자, 18번째. 뚜아뚜지가 있는 옷들은 어디서 구매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바로 그것은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구매시장에서 자라 네. 그리고 스타필 또 자라 앤 탑텐 이런 데서 이제 스타벅에 대해서 많이 사고요. 네. 그리고 19번째 뚜뚜 공부량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잘 알고 있는 말요만큼 공부 안 해요. 공부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게 하는 거야? 언제? 영어학원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끊어버려. 뭐 지금 하는 거는 하마수학. 수학은 하마수학인데 원래 수학을 정말 싫어했는데 하마수학으로 조금씩 추억이랑 다시 친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부량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나이스. 20번째 뚜빠와 뚜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뚜아뚜지가 생기고 나서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워낙 사랑꾼이라 애들도 뚜빠와 뚜맘 너무 좋아해서 이거 어른분이 물어보신 건데 뚜빠와 뚜맘은 그냥 뭐 어떻게 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또 잘 이렇게 어떻게 되게 꿈쩍꿈쩍 돼서 나도 몰라 잘 만났고요. 뚜아뚜지가 생기고 나서 어땠는지 뚜아뚜지가 생기고 나서 너무 좋았죠 당연히. 그냥 뭐 다른 부부와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아기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21번째 쌍둥이 오빠는 언제 다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저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마이린님 마이린 아버님과 아까 톡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은 마이린이 고3이잖아요 지금. 고3 수능을 끝나고 나서 시즌2를 하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오빠 시즌2. 뭐 진짜?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 오빠 시즌2 기다려주시고 요즘에 쇼츠로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기존 에피소드를 편집해서 그것도 많이 좀 봐주세요. 자, 22번째 가족들의 MBTI가 궁금해요. 자, 뚜뚜 17살 때부터 쭉 지켜봐왔는데 올해 중3인 언니인데 뚜뚜가 벌써 4학년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길 원해요. 뚜뚜가 화이팅! 정말 감사합니다. 중3 언니. MBTI 뭐지? 엄마는 ISTP예요. ETP입니다. ETP래. 넌? 저는 INTJ예요. INTJ? 넌? 저는 INFJ예요. INFJ. 저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저는 INTJ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별로. 엄마 나 INTJ. MBTI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저 INTJ예요. 네. 그다음에. 저 알아요. 아빠 MBTI. 근데? 아빠는 ISTJ입니다. 아 그래? 자, 23번째. 촬영을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촬영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그 모습이 저희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시끄러워요. 얘네들 너무 시끄러워. 똑같아요. 3학년 때 가장 어려웠던 수학 단원이 뭔가요? 나눗셈이랑 곱셈이랑 분수야. 분수, 나눗셈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애들이 막 수포자가 됐죠. 자, 그리고 25번째 크리에이터로서 뚜아뚜지에게 유튜브란 어떤 의미인가? 취미. 유튜브란 생활이요. 예, 아까 어휘력이 없는 점 여러분들. 유튜브를 뭘 말하는 거야? 보는 걸 말하는 거야? 찍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 크리에이터로서 너가 유튜브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그런 감성적이냐나. 너네 어휘력 어떻게? 봐봐. 유튜브는 저에게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멋있지 않아? 키즈카페는 저에게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유튜브는 저에게 집 같은 곳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집 같은 곳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애들이 어휘력이 발달이 엄청나게 되진 않아서 엄청나게 아니면 안 돼요. 자, 21번째 뚜아는 나중에 아이돌을 할 생각인가요? 네? 네. 네? 네? 아니요? 뭔 소리야? 모르죠 또. 나중에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아직은. 아빠는 제가 봐도 춤을 너무 잘 춰서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야 너 조금 나중에 아이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 아이의 꿈이니까 아이가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왜 내 리듬을 안 나와? 왜 리듬을 안 나오냐고? 근데 갑자기 딱 방송을 딱 켰는데 저게 누구야? 뚜아가 나와? 반가운 얼굴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 27번째 뚜뚜 패밀리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마라 마라탕. 아니요. 아니야? 뭐냐면 음식이라 밥이랑 시래기 반찬입니다. 밥이랑 시래기 반찬. 넌 얘는 밥이랑 브로콜리요. 너랑 미역줄거리랑 나는 카레무침이요. 카레무침? 저는 짬뽕.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뚜지 빨리 말하세요. 왜 이래? 빨리 해. 빵 터졌는데요. 네. 브로콜리랑 저는 넘어갈게요. 야, 넘어갈게요. 라면이랑 쓰레기. 시래기야. 시래기. 알겠습니다. 28번째 카트라이더 다시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는데 네,
하트라이더가 너무 재밌었죠. 근데 요즘에도 그게 좀 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도 가끔 옛날에 찍었던 카트라이더 영상 보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요즘에는 인기가 좀 식었지 않나. 식었어. 다시 해볼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자, 우와 이거 뭐야? 미래의 환경이 파괴되면 네이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구를 떠날 겁니다. 어떻게 떠나? 뭘 타고 떠나?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죠. 우리 가족들 그쵸? 땅굴에 지하를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겠죠. 제가 땅굴 파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인 제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겠죠. 네. 자, 30번째 편집 앱 뭐 쓰시나요? 파이널 컷 프로. 넌 모르잖아. 파인애플 3D. 파인애플이 아니고 파이널 컷. 맛있겠다.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파인애플이 아니고요. 야! 방해하지 마. 자, 31번째 또아트지는 무슨 학원을 다니나요? 학원. 피아 지금은 방학이라 피아노 학원이랑 하마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탕후루 좋아하나요? 저요? 타임머스켓이랑 통귤이요. 얘네 통귤 좋아해요. 통귤. 타임머스켓 탕후루. 저는 딸기. 무조건 딸기. 생딸기. 전 아이스 탕후루. 저 아이스 너무 좋아해요. 아이스 얹은 거 너무 싫어요. 나도 싫어요. 저 아이스 너무 좋아해요. No, no. 전 그냥보다 아이스가 더 좋아해요. 뚜맘 질문이야. 뚜맘님은 뚜빠님이 뚜뚜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뭐라고요? 뚜밤님은 뚜빠님이 뚜뚜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말이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런 게 약간 좋은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엄마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좀 적당해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어요. 가족별 혈액형이 뭔가요? A형? A형? A형, 우리 둘이 A형,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O형입니다. 엄마 뚜아 O형, 네. 아빠 나 A입니다. 자, 35번째. 뚜아 뚜지가 추천하는 키즈 카페 순위 알려주세요. 이거 제발 좀 뽑아달라고 해서 내가 했거든? 키즈 카페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근데 저희 키즈 카페를 많이 안 가봐서. 어디 좋아요? 그냥 동네 키즈 카페예요. 아니 제대로 얘기해줘야지. 일단은 키즈 카페가 질문자 나이를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근데 키즈 카페도 많잖아 종류가. 요즘에는 그 무인 키즈 카페는 갈 수 있잖아요. 원래 키즈 카페는 초등학생들은 못 가. 그치? 맞잖아. 왜?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지. 초등학교 미만만 갈 수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무인 그 키즈 카페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딱히 특정해서 저희가 가지는 않고 네. 무인 키즈 카페 이번에 한번 가봤고, 그치? 두 번 가봤다. 두 번 가보고 아니면 스타필드에 있는 챔피언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체험형이니까. 거기는 자꾸 그다음에. 키자니아도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괜찮게 놀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키즈 카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36번째 뚜뚜 패밀리 언제 나와요? 기대 중이에요. 저희 게임 채널을 당분간 운영이 엄청 어렵다고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 로블록스를 기다려 주셨던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은 뚜아뚜지 TV 본 채널하고 그 다음에 뚜뚜 패밀리 숏 채널 두 개만 하고 있어요. 일단은 로블록스는 차후에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 공지를 따로 드릴게요. 네. 자, 37번째 이게 뭐야? 이거 아까랑 비슷하다 질문이. 뚜아뚜지의 하루에 순공 시간은 얼마 되나요? 순공 시간 이제 뚜아뚜지가 초4가 되었으니 궁금하네요. 순공이면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거든? 대략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분 정도 숙제를 빼놓고 진짜 순수 공부하는 시간. 책을 펴서 숙제 말고 5분이요. 그냥 제로에 가깝다고. 왜 나는 지금 이
답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분노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네. 5분, 진짜, 30분 아니, 자랑스럽다는 듯이 5분도 아니고요. 그냥 0분인데 0분 미안하지 않은가요? 30분 뭐 30분? 너 30분 공부한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분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오늘은 1분 그러면은 1년이면 365분이면 6시간 못 지킬 수 있어? 못 지킬 것 같은데 할 거예요. 자, 38번째 가족 다 같이 나오는 거 말고 뚜뚜TV 이런 거에서 뚜아뚜지만 나오게 할 채널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뚜아뚜지만 나오는 채널이면요 얘네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고 이렇게 패밀리 채널 가족끼리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지 얘네만 나와서 무슨 뭐 사항을 한다 이런 거는 너희도 원하지 않지? 네. 그래서 저희는 뚜아뚜지가 재밌게 우리 가족이랑 같이 뚜뚜 패밀리 다 같이 이렇게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뚜아뚜지만 따로 나오게 해서 채널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39번째. 왜? 뚜아뚜지가 연예인, 배우, 아이돌 쪽으로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줄 건가요? 당연하죠. 할래요. 제가 뭐 그거를 뭐 막거나 넌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순 없고 당연히 부모로서 뚜아뚜지가 뭐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걸 서포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임무니까 당연히 하게 해줘야죠.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자 40번째 뚜맘님은 개인 채널 안 만드시나요? 제가 뚜맘님 찐팬이라서요. 이거 댓글 뚜맘님 쓴 것 같은데 그러시나요? 이거 아이디 반갑습니다. 아이디 주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한 2년 3년 자, 다음 질문 저기 제가 3년 전에 네프라우스라는 제가 개인 채널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찾아봤는데 애플하우스 그게 안 나와. 제가 그 왜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뭐지? 그 무슨 그 어떤 그게 그거야? 일상 뭐 요리하고 로제 떡볶이 밥해 먹고 이런 그 뭐라 그래? 브이로그? 브이로그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편집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막 뭐 소품도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빨리 좀 입에서 물릴게. 아 너무 지루하네요. 제가 그걸 하다가 두 달 만에 6kg가 쪄서 살이 쪘지. 막 먹어서 그만뒀어요. 네. 아무튼 개인 채널 만드는 생각을 없고 지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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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슬프냐고. 자 슬프 슬픈 얘기야. 자 41번째 수아수진은 왜 여행을 많이 다니나요? 자 다음 질문 41번째 수아수진은 왜 여행을 많이 다니나요? 어쩌다 보니까 물론 콘텐츠를 위해 가는 것도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여행을 거의 안 다녔어요. 근데 한번 해외를 가고 나니까 애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전에 가면 애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좋은 추억도 남겨주고 또 저희가 유튜브 하니까 콘텐츠도 찍고 그 다음에 애들 뭐 학교 뭐 사이판에 한 달 또 갔었죠. 그런 것처럼 좀 세상을 넓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42번째 제발 해주세요. 뚜아뚜지 동갑인 친구 토구리입니다. 뚜아뚜지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모쏠? 짝사랑? 이게 너무 궁금하대. 모쏠이요. 남자친구가 없는데 없어요. 짝사랑 없어요. 아 짝사랑 있어요. 진짜? 아빠 나 빼고 엄마야. 엄마. 아 내가 볼 때 또 한 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백 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너 아니야? 오둥이요. 어? 오둥이. 오둥이라는 애한테 고백 받았어? 응. 어? 오둥이는 얘 이름 얘 인형 이름인데. 오둥이. 가족. 아 가족? 그 김오둥? 남자의. 우리 반에 김우등이라는 아 네 어쨌든 제가 전에 얼핏 들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살짝 고백을 받았다는 거 들은 것 같아. 그건 제가 몰라요. 수지가 알아요. 수지가 알아. 수지가 너가 들은 게 있어? 근데 이건 영상이니까 약간 프라이버시 때문에 약간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뚜바를 위해서 네.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이 좀 있답니다. 근데 뚜아가 이제 뭐 얘네는 지금 남자친구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저 없는 게 아니라. 자, 뚜아 뚜진의 왈츠랑 하늘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 당연하죠. 왈츠가 누구 엄마였지? 저요. 어떤 새였죠? 아니 파랑새. 물가치. 물가치였지. 어, 너 이거 파랑새 아니? 아예 잠깐 헷갈렸어. 자, 당연히 네. 기억하고 있죠. 저희가 진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새들이잖아요. 지금쯤 어느 그 숲에서 저희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렁이 냠냠. 자, 44번째 2023년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여행지. 몰디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다. 라고요.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몰디브. 아, 둘 다 몰디브랍니다. 몰디브. 가장 좋았던 여행지와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몰디브. 몰디브.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뭔가요? 알 것 같아요. 안녕자두야 진짜 좋아해. 네. 아니에요. 시크릿줄. 아니잖아. 언제적 나 비행기에서 봤는데 시크릿줄. 그러니까 지금은 안녕자두야 보긴 하잖아. 아, 진짜. 어? 네. 요즘에 방학 시작하자마자 봤죠. 안녕자두야 뿌이 뿌이. 망하겠지. 내가 망하겠지. 뿌이 뿌이. 아유 맞지. 안녕자두야 좋아해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나요? 손흥민? 그리고 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 한 번만 말해봐. 아, 대한민국 축구 선수. 손흥민 나왔고요. 이강인! 아, 이강인. 아, 근데 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를 모릅니다. 몰라서. 네? 메시! 몇 시냐고? 지금 9시. 몇 시야? 아빠 지금 몇 시? 47번째, 고양이들을 왜 그렇게 많이 키우신지요? 그게 좋아서요.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가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지만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고양이는요 그냥 냅두면 돼요. 지금도 저기 그 캣타워에서 누워있거든요. 화장실만 청소해주면 나봉. 48번째 뚜아뚜지 핸드폰 기종이 뭐예요? 갤럭시 A53이요. 갤럭시 A53입니다. 지금 할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할부. 할부가 끝나면 어떤 걸로 바꿀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이폰 그리고 자, 저희가 아이폰으로 막 바꿀까 막 이렇게 하는데 댓글로 아, 아이폰 안 돼요 어려요. 아이폰 뚜아뚜지가 생기면 뭐 어려요 그러는데 왜 어리죠? 아이폰 초등학생 쓰면 왜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서. 자.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보나요? 아, 패드 포함. 태블릿 포함. 전자기기를 2시간, 하게. 3시간. 그 정도는 아니지. 왜? 난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정도는 안 보지. 그 정도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은 그것도 끊어서 끊어서. 그치 내리 보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한 시간 한 반. 밥 먹기 어디 갈 때 차에서 보거나. 밥 먹기 아니면. 전에 잠깐. 그럼 밥 먹어라 하고서는 뭐 씻고 뭐 자기. 너 두세 시간이면. 또는 안 되겠네. 우리 몰래 본다는 거야. 아니. 아니야. 그거 걸어버려. 그거 물어봐. 락. 아니, 여기 댓글에 해달라 그래. 아니 난 시간이 너무 방금 오래 가가지고. 진짜 한 시간 정도 봅니다. 자, 50번째 뚜아뚜지가 엄마 요리 중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 크래미 볶음밥이요. 뚜마미 해주는 크래미 볶음밥이랍니다. 크래미 볶음밥. 그 다음에 된장찌개.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리고 51번째 뚜지의 최애는 아직 아빠인가요? 네. 아 아빠랑 결혼할 건가요? 4학년이 돼도 아빠랑 결혼한답니다. 자, 52번째 항상 뚜라뚜지가 학교 가서 애들이 사인해줘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항상은 아니에요. 사인해달라는 애들이 있게 해요? 다시 말고 나 내 친구가 팬인데 한두 명? 뚜라뚜지 학교는 막 이렇게 보통은 팬이면 그냥 같이 놀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3번째 쌍둥이지만 누가 더 먼저 태어났는지. 뚜아가 몇 분 먼저 태어났죠? 2분이요. 2분 먼저 태어났습니다. 2분 언니예요. 자, 54번째. 뚜마! 뚜마미 왜 이렇게 예쁜지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이것도 저희 엄마를 저희 아니라, 할머니 불러오시겠습니다. 이것도 IP 조사 한번 할게요. 이것도 왠지 뚜나미 쓴 것 같은데 아까의 거에 이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사과할 거야? 아,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뚜나미. 아니라면 손편지 쓰세요. 머리 삭발하세요. 머리 삭발 그저 자, 뚜나미 왜, 자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예쁜지. 아, 저희 엄마를 불러오면 우리 엄마 얼굴을 보여주세요. 할머니 엄마 닮아서 예쁘죠? 아, 네, 엄마 닮아서 엄마 예쁘고요. 엄마 닮아서 예뻐요. 자, 55번째 포켓몬 빵 티브실 아직도 모으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포켓 하나 사가지고 오늘 먹을 거예요. 저희 그 맨 처음에 나왔던 풀 컬렉션만 모으고 그 뒤로는 모으고 있죠. 저 지금 모으고 있어요. 스티커들이. 왜냐면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붐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희귀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어요. 미치. 자, 56번째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저희 뭐예요? 가족의 종교는 없습니다. 현재 무교입니다. 저희가 막 종교 때문에 어디 뭐 절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이러고 있진 않아요. 하느님을 믿거나. 자, 57번째 방송의 촬영 주제는 뚜아뚜지가 정하나요? 아니면 뚜빠 뚜맘이 정하나요? 다같이! 요거는 뚜아뚜지가 정할 때도 있고요, 제가 정할 때도 있고,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이제는 뚜아뚜지 위주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제가 약간 패러디물을 짜거나 약간 그랬다면 이제는 아이들 위주의 유쾌한 그냥 그런 브이로그나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대결이나 이런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어요. 자, 58번 네 분 휴대폰 배경 뭐예요? 저는 푸바오. 저는 푸바오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 뚜아는 하늘색. 하늘색. 아, 저는 하늘색인데 네. 그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래요? 거예요. 뚜맘은요? 공개도 되나요 혹시? 표정 봐. 무서워. 아, 배경은 뚜지네요. 전혀 뚜바오예요. 지금 좀 이렇게 했거든요, 뚜아. 아빠 배경은 저는 지금 핸드폰이 박살이 나서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 나갔어요. 네, 지금 한 2시간 전에 피아노 한번 데려다 주다가 계단 계단에서 떨어뜨렸대요. 계단에서.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59번째 카톡 프로필 사진은 뭘로 해놨나요? 저는 미선이로 해놨습니다. 미선이 고양이로 해놨대요. 전 네이버 사진이요. 어? 네이버 사진이요. 마지막이에요, 60번째. 뚜아뚜지가 다니는 학교 반배정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반배정이 아직 안 나왔고, 뚜아뚜지도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나? 친한 친구랑 같이 반배정 되는 걸 원하니까. 얘랑 같이 됐으면 좋겠다. 뚜아뚜지? 뚜아뚜지는 쌍둥이니까. 그쵸. 6학년까지는 그냥 쭉 같이 가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니, 중학교 때도 같은 말 했다. 그렇지. 어? 우와, 수진은 미술 중학교 가고 난 다른. 뭐? 다른 데 가려고 들어왔네. 일단은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은, 먼 미래에 다시 생각해봅시다. 자, 아직 저희는 반배정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뚜뚜 가족분들도 반배정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번까지 다 했어요. 와. 진짜 기네요. 자, 이거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면 좋아요 꼭 예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선정 못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60개만 했는데 다음 기회에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100개 해보겠습니다. 지킬 다음에,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다음에 120개 해보겠습니다. 1000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야, 천만개가 좋아요 꾹꾹. 야, 천만개가 어딨냐. 많이 천보다 큰데. 어머. 천만개 있는데? 뭔 소리야 뚜아야. 천만개 있어. 야, 너 사과수학 때 배웠잖아. 천만개? 천만개라니. 많이 천보다 천만개지. 1, 10, 100.